충청북도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돼야 할 사업 71가지를 발굴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도 이를 반영한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돼야 할 사업 71개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등 충북의 수건 사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나 충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48개 사업은 각 정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7개 사업은 오창과 괴산 또는 영동과 진천, 제천과 영월 등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 중부내륙선 복선화나 동탄 청주공항 사이 광역철도 등 SOC 대규모 사업입니다.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려면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낸 거고요. 이번 충청북도가 발굴한 공약 중에는 청주 오송역의 출구 신설과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단양군 곡개굴 안보체험장 조성, 제천시 청전동의 도시재생 등 11개 시군의 시급성 있는 사안들도 포함됐습니다.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감하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로 이들 역시 예비 후보들 공약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약과 정책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71개의 1차 총선 공약 발굴 사업을 각 정당에 전달해 공약으로 반영될 것을 건의한 상황. 이는 사실상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차별화된 전략이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